이름이 이제 부재망상 부귀진이라 이렇거든. 전랑무위 한도인은 말이야. 전랑무위 한도인은 부재망상 부귀진인데, 흔히 이제 어떤 사람이 잘못 보면 어떻게 볼수 있냐면은, 실제에서 망상을 제할 것도 없고, 진을 구할 것도 없다. 망상 이대로, 막 일어난 이대로고 말이지. 망상 이대로 전체가 진이기 때문에, 진과 매 완전히 본체 통해했거든. 통해이기 때문에 망상 이대로가 진인지, 예? 그 진을 위해 망상 내하라고 딸이 진을 구할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부재망상 구인데, 망상을 제할 것도 없고, 진을 구할 것도 없다. 이리 본다고 혹 이제 이리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는데, 이제 그리 보게 되면은 말이야. 전랑무위 한도인왕은 근본이 반대예요. 전랑무위 한도인왕은 일체 마음이 완전히 다 끊어져서 말이지. 구경을 성취한 사람인데 말이지. 그 망상이 있고만이 진이 있을 수 있나 그 말이야. 진과 매인왕 본 상대인데, 있을 수 없단 말이야. 그래, 이제 이 진과 매인왕, 부재망상 구구진이라 한 것은, 저 밑에도 나와 어찌 돼가냐면, 진불림망봉회예요. 진도 설 수가 없고, 망이 본시 공했다기라. 망상을 한번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고 말이야. 망상을 찾아볼 수 있는 진이 설수 있냐 말이야, 진이가. 그리고 결국은 진과 마이 말이지. 완전히 다 끊어진 데서 하는 소리입니다. 진과 매이. 진과 매이 다 끊어진 데서 한 소리지. 이것이 뭐지? 망상 있는 그대로 말이지. 그대로가 진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끊을 필요 없이 말이지. 일이 나온다면은 이제 이건 완전히 거꾸로 보는 거예요. 거꾸로 보는 거라고 말이야. 여기서 그러려면 전랑무위 한도인이 안 되거든. 그게 부재망상 부근이라 하는 것은 금방 얘기했지만은 진불림 망몽고로 진이 다 만님 지금 망상이 다 끊어져 있어 완전 전부 다설수 없단 말이야. 그러고 이제 진을 찾아볼래 찾아볼 수 없단 말이야. 그 진불림 망몽이 안 될라 하신 게그 진명이 다 끊어진 거 결국 뭐냐면 진과 망은 상대인데 말이야. 야 양변이 변경이다 이 말이다. 변경이다 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은 변경이라는 건 생별기 생사견해거든. 생멸이다 이게 생멸인데 그 진과 망이 완전히 끊어진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이제 중도다 이니다 중도. 진명한 끊지 부재망상 부진한 것은 진불림 망몽고로 말 진이 설수 없고 망이 봉시 공해서 말이지 진과 망을 찾아볼 수 없는 데서 하는 소리예요. 매이 다 끊어진 게 웃든지만 망을 제할래 제주시 일진냐 말이야. 망이 다 끊어진 게 망을 다시 제할 필요 없는 기든 제할 필요 없는 기고 부구진이야 전체가 망한데 못 진이 진이라 하면 진이고 말 진이 설수 없거든. 진이 설수 없는데 진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말이야. 그 진과 망이 완전히 끊어진 게네 이거. 결국은 이제 중도인데 말이야. 중도다 이 말이야. 중도인데 결국은 이 전랑무위 한도인이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중도를 바로 깨친 사람이 전랑무위 한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요거 내가 이제 억지로 중도를 붙이는 게 아니라 이 밑에도 이제 그 말이 여러 마디 진과 마에 대해서 여러 말이 나옵니다. 불구진 부담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불구진 진도 구하지 않고 만도 안 되면은 또 끊지 아니한다. 어째냐면 요지 200이 공무세요. 두 배비 다막 공해서 말이지. 진을 찾아볼래 볼 수도 없고 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경기를 완전히 성취했기도 완전히 무상벽을 성취했다 이 말이야. 그렇기도 했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진불림 망몽고로 요리도 말했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전랑무위 한도인이란 것은 망상을 찾아볼래 찾아볼 수도 없고 망상을 찾아볼래 찾아볼 수 없는 동시에 진도 찾아볼래 찾아볼 수 없다. 진과 망이 다 떨어졌다 이라. 진과 망이 다 떨어졌는데 진망 양변이 완전히 떨어지면 이것이 무엇이냐면 중도 아니고 무엇이냐 이거야. 이건 내라고 중도 따로 있냐 이것이거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전랑무위 한도인이라는 것은 중도를 말이지 바로 깨친 사람 이 사람이 실제에서 전랑무위 한도인이더라. 내는 결국 이제 중도를 갖다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랑무위 도를 증한 사람은 말이지 전랑무위는 한도인인데 그럼 도를 증했다는 건 무엇을 증했단 말이냐. 중도를 바로 증한 것을 갖다가 실제 만드면 이제 여기에서 임의하는 것이지 딴걸 임의하는 것이 아니더라. 그것이 구경각 아니냐. 그러면 이제 이 증도가에 대해서 이제 근본 말이지 근본 자세가 이제 바로 선 것이에요. 바로 성지라고 말이야. 깨어 이제 도락한 것은 실제에서 중도를 말한 것이고 진한 것은 중도를 바로 증한 것을 말한 거란 말이야. 깨 전랑무위 한도인이라 한 것은 중도를 이제 바로 깨친 사람을 말한 것이고 부재망상 부근이라는 것은 진과 망을 갖다가 양변을 갖다 다 말하자면 이제 버린 거 말이지 여기에서 이제 말한 것이더라 이라. 그럼 이게 중도 아니냐. 이를테면 이제 앞에 이제 제일 근본 첫 출발인 이제 바로 썼다고 볼수 있습니다. 중도라는 거. 그리되면 무엇이냐면은 말이지 무명실생이 직불생이요 환나공생이 직불생이더라 이런 나옵니다. 무명실성, 무명실성이 이대로가 곧 불생이고 말이지. 예?
우미라 하면 이게 이제 아주 생밀이거든. 생밀인데 말이야. 생밀인데 생밀인데 말이야. 그 생밀이면은 생밀 이기 저게 이 불순과 어떤 관계냐 말이야. 어떤 관계냐면은 문명의 실성, 문명의 실성 말이지. 문명 이대로가 이 말이 아니다. 문명의 실성, 문명 실성 이것이 곧 말하자면은 불생이고 말이지. 환화공신, 환화 빈문 말이지. 환화 공신 말이지. 공 안에 속을 공을 얘기한 것이에요. 공 이것이 즉 이제 법신이더라. 이것은 이제 뭘 가지고 의미하느냐 하면은 말이지. 앞에는 부재망상 부구진을 이래가지고 진과 망을 다 버리비거든. 진과 망을 다 버렸습니다. 버리니까 요건 쌍차인데 요건 분명히 저게 부정이거든. 부정이다 이 말이야. 분명히 부정을 했는데 무명실세의 즉불세의 한나공신 즉법신이다. 이렇게 하는데 긍정으로 나옵니다. 긍정. 긍정이다 그 말이야. 야 아주 차원이 베낀 데서 한 소리예요. 문명의 실성 이대로가 전체가 만든 불성이고 환나 공신 이대로가 전체가 다 법신이다. 요건 쌍조를 말합니다. 쌍조. 앞에는 진과 망을 갖다가 완전히 쌍조 해피로 나니까 말이지. 불성과 법신을 가지고 말이야. 순진히 쌍조를 한다고 말이야. 쌍조를 하는데 그것은 언제든지 이 쌍조라는 건 상징이 서로 직하는 게 근본이라고 말이야. 모든 게다 통하는 게거든. 그게 무명과 불신이 통하는 것이고 환나와 법신이 완전히 통합된단 말이에요. 통합되는데 어째서 통하냐 하면은 무명실성 이대로가 불신이고 말이지. 환나공신 이대로가 법신이더라. 이런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제에서 앞에는 이제 부진, 저기 부재망사 부진하고 쌍차를 해가지고 뒤에서는 이제 쌍조를 한다는 것이 이제 징계 될 것이에요. 쌍계상조는 하도 많이 얘기하신 게네. 이걸 갖다 억지로 좀 중도다 붙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 말이지, 정도가 자체가 아니 전부 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법신을 강요 무일물하니, 예. 그게 이제 법신을 갖다가 만들면 이제 턱, 이제 저게 깨치비거든. 확실히 깨치비단 말이야. 깨치비는 깨네, 결국 뭐 무신, 법신이랑 무신 또 물긴 있는가에 흔히 또 이제 생각하게 되거든. 그리 되는데, 강요 무일은 한 물긴 찾아볼래 볼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한 물을 찾아볼 수 없는데, 그한 물긴을 찾아볼 수 없으면 아주 뭐텅빈 것가, 안 것도 없는 것가. 일어나는 게요. 그리 되면 어찌하면은 보는 자성이 천진불이야. 보는 자성 이대로가 천진불이다 이게야. 천진불이다 이긴데 결국 이것은 앞으로는 모든 걸 갖다 차여서 모든 걸다 끄는 데서 말이지. 예, 하는 소리고 말이지. 하는 소리고 보는 자성이 천진불이야. 그거는 대광명을 가 얘기하는 소리거든. 그게 뭐야 그먼좀 진무진이라고 한거 모든 것이 다할 것인 말이야. 아주 항상 명이 나온다는 거 이런 것도 자세히 설명 안 했어요. 전부 다 우리 이제 불교 사는 건 공식 그런 공식으로 나와버려요. 앞에는 차업 나라 지금 이제 저게 뒤에 조를 한단 말이야. 부정을 할 것이면 그 뒤에 이제 반드시 긍정을 하거든. 긍정을 한단 말이야. 그게 이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긍정을 갖다가 전제를 하고 부정을 하고. 또 이제 긍정을 할 때는 반드시 또 이제 부정을 갖다가 전제를 하고 이제 긍정을 하지 말이지. 언제 일편제를 안 한다. 일편제를 할것 때문에 우리 중도 근본 공식이 차죠. 쌍차 쌍조하는 말이 차와 조 그것이 이제 서지 못하게 되거든. 서지 못하게 되는데 그 아까도 이제 법신을 가있고 이제 한나공신 즉법신이라 해서 순전히 조를 얘기했거든. 그저 긍정을 얘기했단 말이야. 긍정하게 뭐 법신이 무신 어디 흙띠이나 돌띠이 있듯이 무신 따로 뭐 하나 물건이 있는가 이렇게 갖다 오해하게 된다고 말이야. 오해하게 되기 때문에 법신을 강요 무의물로 관계라 일차 만들면 이제 많이 다 떨어진 말이야. 한 물건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대공공적지간 그곳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공적지한 뭐 갖다가 하면 또 오해를 해가 말이야. 그럼 아주 단멸을 한 말이야. 단멸에 떨어지게 된단 말이야. 한 것도 없는 떨어지는 거든. 그래 그것이 아니고 공공적지간 최고 대광민치들 얘기라. 보는 자성, 보는 자성이 어떤지 항상 묘의 말 그대로 만드면 대 이제 현전을 하거든. 그 이제 순전히 극렬과 얘기합니다. 온 부운이 공고래 하고 그런데 이제 법신을 내가 더 깨쳐갈 말이야. 보는 자성 천진부를 갖다가 확실히 알고 보면 어찌 되냐면은 온 부운이 공고래하고 색상 행식 뭐온 말이지. 온이 뜬구름이 고요 쓸데없이만 갔다 왔다 한단 말이야. 고요히 생멸한다 그 말이라. 아무것도 실제 이제 온 자성 천진물이나 말이죠. 천진물이나 법신에 대해서는 이게 뭐 아무 관계 없는 기다 이 말입니다. 삼독 숙도 출몰로다. 삼도 탐지 삼두고 수토하니 고연이 배게 헛되이 출몰을 한다 이것이야. 출몰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음이라 하던 것이 이제든지 삼두이라 하는 것은 순전히 아직까지 중도를 깨치기 전 말이야. 깨치기 전 생멸 변해서 오음이라 하든지 이 삼두이라 하든지
하는데 그것은 이제 중생면의 산소로 등 중생면 산소인데 우리가 이제 실질의 중도를 바로 깨치가요 말이죠. 바로 깨치가있고 정년을 바로 성체 증가를 바로 이답인단 말이에요. 이답비로 같으면은 아까도 말하지만 이제 법신을 갖다가 봐 확실히 깨치 대비인데 그렇다면은 참말로 이제 본래 무일물로 해서 말이요 오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고 실제만 삼독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찾아볼 수 없는데 만약 삼독과 오음이 그대로 있다면은 말이야 있다면은 실제에서 이제 법신을 바로 깨친 것도 아닌 것이고 아닌 것이고 자성 천진부를 갖다 바로 안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온 부분이 공고리 하고 실제 없이 거래를 하고 말이지 참수 보충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중생면을 가해 한 소리지 깨친면을 가해 한 소리 아닙니다. 깨친 나올 것 같으면 이제 뭐 거래하고 알고 있다 원인 그만 떨린 대한 소리기네. 증설상 무인법하니 찰나멸과 아비에이라.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이제 법신이나 가든지 이제 뭐이 여러 가지 말이지 불신이나 가든지 하면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저게 뭘 갖다 지적하는 것이냐? 그걸 우리 근본 우리 실상이다 이것입니다. 실상 오음이나 삼독이나 말 이런 건 전부 가생이고 오음 삼독 이건 전부 가생인데 말 실상이라 하는 것은 근본 자성 말이지 자성 구경각 이를 갖다 실상이라 합니다. 이게 실상을 증하니 저게 인과 배비 없거든. 깨쓰여서 이제 증자로 넣는 것은 말이 증자로 넣는 것은 이 선종에서 주장하는 것 언제든지 말이지 깨시다 하는 것은 증오지 말이지 해오가 아니기 때문에 증설상에 간 것이에요. 깨 증설상 무인판이 깨 설상을 갖다 완전히 증해비거든. 설상을 제비 인과 배비 없단 말이에요. 인과법 인과 배비라는 것은 양변입니다. 양변 인과법 인과법의 양변을 말하는 것인데 말이 양변 강인데 양변이란 것은 중도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실상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양변을 여인 말이야. 중도가 실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 되는 것이에요. 증실상 무인법이 등 실상을 증할 것 같으면 인과법을 찾아볼 수 있단 말이야. 그 실상이라 한 내용이 인과법이 떨어진 곳이 실상이다 이 말이야. 실상이다 그 말이야. 인과법이 완전히 떨어진 곳을 이제 완전히 알면 이 실상인데 그것 알 것 같으면 실지에 있으면 안 되면 중도를 바로 증한 사람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인과 배비 완전히 떨어진 것을 알고 실상을 갖다 알려면 말이요 증해야 알지 증하야 알지 해오로서는 모른다 이거 이제 해오로서는 몰라요 해오로서는 몰라.